자, 눈도 감고 입도 다물고요. 배가 볼록볼록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숨을 쉬어보세요. 마치 물고기가 뻐끔뻐끔 숨을 쉬듯이 우리도 뻐끔뻐끔 숨을 쉬어요. 자, 편안하게 내려오는데요. 자, 우리 지연이 어린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볼까요? 너무 예쁜 물고기가 됐어요. 마치 금붕어 같죠? 자, 손을 잡아서 물고기 지느러미를 만들었고요. 발끝을 모아서 꼬리를 만들었어요. 자, 고개를 살짝 젖히니까 머리 위쪽이 마치 물고기 머리가 됐죠? 이 상태에서 편안하게 배로 볼록볼록 숨을 쉬니까 어때요? 마치 물고기처럼 숨을 쉬는 모양이에요. 자, 이때 고개는 똑바로 해야 되고요. 발끝을 붙여야지 배도 편안해요. 배로 숨을 쉬어야지만 호흡기도 잘 열려서 감기도 잘 걸리지 않고요. 또 머리를 자극하니까 머리가 맑아져서 공부가 쏙쏙 잘 되죠. 자, 이제는 편안하게 내려와서 머리도 좌우로 살랑살랑 흔들고요. 손도 내리고 발도 내려서 좌우로 살살 흔들어서 아, 물고기 예쁘게 만들었다 하는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을 취하면 돼요. 물고기는 물살을 타고 움직이죠. 우리도 시간에 맞춰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해요.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는 또 일찍 자야 되죠. 또 제때 밥 잘 먹고요.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훌륭한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머리가 시원해졌어요. 그럼 선생님과 다시 한번 해봐요. 어머, 귀여운 강아지가 우리 친구들을 따라왔어요. 귀여운 강아지 다들 좋아하죠? 강아지가 기지개를 켜는데요. 우리도 강아지가 기지개를 켜는 모양을 함께 따라해볼까요? 자, 그럼 자리에 엎드려서요. 저 선생님 한번 보세요. 기어가는 자세를 한번 해보고요. 자, 숨을 마시면서 엉덩이를 높게 들고요. 양발 바닥이 바닥에 닿게 해요. 다리를 예쁘게 모아도 좋고요. 엉덩이만큼 벌려도 좋아요. 숨을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쭉 어깨를 뒤로 빼요. 자, 머리는 발끝을 보고요. 등을 쭉 펴고 다리를 펴고 자, 마시면서 자세를 가만히 풀었다가 다시 한번 할까요? 쭉 내쉬면서 늘려요. 최대한 늘려서 숨을 더 이상 참기가 어려워요 하면 편안하게 아까처럼 앉았다가 다시 한번 하면 되는데요. 지연이 어린이 한번 볼까요? 자, 강아지처럼 기지개를 한번 펴면서 몸을 쭉 늘려볼게요. 숨을 마시면서 엉덩이는 쭉 위로요. 자, 이렇게 지연이처럼 가까이 하게 되면 다리 뒤가 쭉쭉 늘어나지 않으니까 다리를 조금 더 뒤로 빼볼까요? 조금 힘들지만 등도 더 많이 펴졌고요. 뒤꿈치도 닿았죠? 자, 이때 발이 11자가 돼야지만 허리나 다리 쪽이 아프질 않아요. 뒤꿈치가 닿아서 다리가 쭉쭉 당겨서 조금 아프다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잘 참아야지 쑥쑥 잘 자랄 수 있겠죠? 어깨도 쭉 뒤로 펴고요. 마시면서 잠깐 풀어보세요. 자, 무릎 꿇고 잠깐 앉아서 강아지처럼 편안하게 쉬어요. 선생님, 다리가 너무 당겨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숨을 마시면서 엉덩이를 쭉 위로. 자, 다리는 조금 더 뒤로 빼세요. 지연이는 발이 닿아서 다리가 쭉 늘어났어요. 자, 이렇게 등이 펴지면서 엉덩이도 빵빵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나는 밤에 이불을 쉬해요 하는 친구들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져서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겠죠? 어깨도 쭉 펴지니까 자세가 똑바로 질 수 있어요. 자, 숨을 마시면서 발효하고요. 아, 강아지가 기지개를 펴듯이 몸을 쭉쭉 늘려주니까 몸도 시원하고요. 기분도 상쾌해지고 좋아졌죠? 이 동작을 하면 몸이 아주 시원해져요. 그럼 강아지 동작 다시 한번 해볼까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엉덩이를 쭉 들어올려요. 숨을 내쉬면서 머리와 어깨를 다리 쪽으로 밀어주세요. 다리는 구부러지지 않게 쭉 펴야 돼요.
강아지가 기지개를 켜는 모양이 되었나요? 그럼 선생님과 다시 한번 해봐요. 강아지를 따라서 예쁜 고양이가 나무에서 야옹 하고 내려왔어요. 고양이가 등이 동그래졌죠? 우리도 함께 따라해볼까요? 자, 선생님을 봐주세요. 자, 고양이가 등을 동그랗게 만든 것처럼 우리도 한번 만들어봐요. 자, 다리는 엉덩이만큼 벌려요. 손은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요. 숨을 마시면서 천장을 봐요. 나는 숲에 있어서 하늘이 보여요 하는 친구들은 하늘을 보면 더 좋겠죠? 방에 있는 친구들은 천장을 보세요. 자, 내쉬면서 배꼽을 봐요. 와, 정말 고양이가 나무에서 내려올 때처럼 등이 동그래졌어요. 다시 우리 숨을 마시면서 하늘을 볼까요? 와, 하늘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면서 구름도 막 움직이네요. 이제는 숨을 빵빵하게 배에 그대로 멈추고 몸을 작게 말아보세요. 등이 동그래졌죠? 더 동그랗게 말아볼까요? 숨을 내쉬면서 더 등을 하늘로 쭉 당겨요. 마치 고양이처럼 내 등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고양이 모양이 됐어요. 숨을 마시면서 바로 하고요. 우리 예원이 어린이 한번 볼까요? 자, 기어가는 자세로 하고요. 자, 발은 엉덩이 넓이만큼 벌려야죠. 자, 숨을 마시면서 하늘에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와, 고양이만큼 허리가 쏙 들어갔어요. 자, 이때 배를 최대한 아래로 내리고요. 예원이 어린이처럼 저쪽으로 더 많이 천장을 봐야 되겠죠? 또는 하늘을 보고요. 자, 내쉬면서 배를 보세요. 볼록 배가 올라왔어요. 고양이가 내려올 때처럼 둥그레졌죠? 자, 마시면서 다시 천장 하늘을 보세요. 자, 이제는 배를 빵빵하게 숨을 멈추고 한번 볼까요? 빵빵한 배가 얼마나 올라왔나 고개를 숙여서 보세요. 배가 정말 빵빵해요. 내쉬면서 쭉. 배가 하늘까지 올라갔어요. 작아졌죠? 이렇게 등뼈 하나하나 움직이게 되니까 등뼈가 튼튼해지고요. 배를 왔다 갔다 움직이니까 소화가 잘 돼서 튼튼해질 수 있어요. 자, 예원이 어린이처럼 목과 어깨도 시원하게 늘어나죠? 고양이는 참 유연한데요. 우리도 고양이처럼 유연한 몸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시면서 바로해요. 그런데 고양이가 기지개도 켜죠? 자, 손을 자 멀리 보내볼까요? 고양이처럼 크게 기지개를 켜는 거예요.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최대한 내려가는데요. 자, 이렇게 내려가서 몸이 쭉 뻗기는 했는데 고개가 예원이처럼 앞을 보면 목이 아프겠죠. 앞을 보고요. 자, 다리도 엉덩이만큼 벌려주면 돼요. 몸이 쭉 늘어나니까 시원하고요. 등이 쭉 펴지니까 머리도 맑아져서 공부도 잘할 수 있겠죠. 자, 숨을 마시면서 바로 하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숨을 멈추고 그대로 내려가요. 야옹, 고양이처럼 내려갔어요. 아, 정말 시원해요.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면 숨을 내쉬면서 더 내려갔다가 자, 마시면서 바로 하고요. 아우, 수고했어요. 우리도 고양이처럼 유연한 몸을 가질 수 있죠? 몸이 부드러워지면 내 스스로 내 몸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놀 때 많이 다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늘 고양이처럼 몸을 유연하게 움직여보세요. 이 동작을 하면 몸이 부드러워지고 등뼈가 튼튼해진대요. 무릎을 구부리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목을 하늘로 쭉 젖혀요. 숨을 그대로 참고서 고양이처럼 등을 동그랗게 웅크리고 배꼽을 봐요. 그럼 이번엔 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두 손을 최대한 멀리 바닥에 대요. 엉덩이는 위로 바짝 들어올려요. 크, 기지개를 켜는 유연한 고양이가 되었나요? 그럼 선생님과 다시 한번 해봐요.
와, 저기 풀밭에 메뚜기가 폴짝폴짝 뛰어놀고 있어요. 어머나, 이제는 꼬리를 탁 치켜들고 여기저기 풀밭 사이를 폴짝폴짝 뛰어다니네요. 자, 우리도 한번 다리를 올려서 메뚜기 꼬리처럼 만들어 볼까요? 자, 편안하게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는데요. 손은 선생님처럼 예쁘게 다리 안쪽에 이렇게 모아주면 돼요. 자, 배를 대고 엎드려 볼까요? 발도 예쁘게 모으고요.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이마가 바닥에 닿고요. 다리를 쭉 올려서 마치 메뚜기가 꼬리를 탁 치켜 올리는 듯한 모양을 그대로 만들고 있어요. 허리에 힘을 꽉 주고요. 더 이상 참기가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은 숨을 내쉬면서 내려오면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우리 지연이 친구 한번 볼게요. 자, 손은 예쁘게 선생님이 보여준 대로 다리를 만들고요. 숨을 마시면서 다리를 쭉 올려요. 허리에 힘을 꽉 주게 되니까 허리가 튼튼해질 수 있겠죠? 지연이는 다리도 모은 상태에서 쭉 펴니까 너무 예쁘게 메뚜기 모양이 됐어요. 이마를 바닥에 닿게 하니까 목도 아프지 않고요. 자, 내쉬면서 내려오고요.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숨을 마시면서 다리를 예쁘게 높게 들어요. 자, 나는 힘들어서 무릎을 이렇게 구부릴래요 하고 지연이도 친구들 한번 보여줄까요? 무릎을 구부려 보세요. 이렇게 구부리게 되면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반드시 꼭 허리를 펴줘야 돼요. 자, 온몸에 힘도 길러지고 허리가 튼튼해질 수 있는 동작이에요. 내쉬면서 내려오고요. 자, 우리 지연이 이제 편안하게 숨을 쉴까요? 한쪽 뺨을 대고 눈도 감고 편안하게 잠을 자듯이 숨을 쉬면서 휴식을 취해요. 메뚜기처럼 열심히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운동을 하면 언제나 적극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와!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그럼 선생님과 다시 한번 해봐요. 숲속에 있는 예쁜 꽃잎에 나비가 앉아 있어요. 나비가 두 날개를 팔랑팔랑 꼬리로 날아다니네요. 우리도 예쁜 나비가 한번 되어볼까요? 자, 우리는 다리를 만들어서 나비 날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비 날개처럼 무릎을 구부려서 옆으로 벌려주고요. 양손을 예쁘게 깍지 껴서 발끝을 잡아봐요. 숨을 마시면서 등을 쭉 펴고요. 턱을 그대로 당겨서 등을 쭉 편 상태를 유지하세요. 자, 숨은 그대로 빵빵하게 배에 멈춰서 배가 볼록 나오게 하고요. 팔꿈치로는 그대로 무릎을 눌러주세요. 등이 이렇게 굽어지지 않는 데까지만 조금 내려가도 돼요. 아, 나 다리 안쪽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나 한번 보세요. 내쉬면서 더 내려가요. 자, 이때 팔꿈치는 다리를 더 누르게 되면 다리 안쪽이 더 튼튼해질 수 있겠죠? 자, 마시면서 바로 하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 예원이 친구 어떻게 하나 한번 볼게요. 숨을 마시면서 등을 쭉 펴요. 등이 정말 예쁘게 펴졌죠? 턱을 예쁘게 당기고요. 나비처럼 예쁘게 천천히 내려갈게요. 팔꿈치를 잡고요. 자, 나는 등이 너무 아파서 못 내려가요 하면 이만큼 내려가면 되고요. 예원이만큼 내려갈 수 있는 친구들은 더 내려가 보세요.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 등도 펴지고 다리도 쭉 벌어지면서 나는 늘 아랫배가 아팠어요. 다리가 늘 아팠어요 하는 친구들은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다리 안쪽이 너무 아파요. 자, 마시면서 바로 하고요.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숨을 내쉬고 순배 가득히 마셔서 배가 빵빵해지게 하세요. 자, 그대로 참고 내려가요. 아까보다 더 많이 내려갔죠? 내쉬면서 점점 더 상체를 더 바닥으로 쭉 내리다 보면 자세가 쭉 펴지면서 다리도 옆으로 늘어나니까 몸이 똑바로 지고 예쁜 어린이로 자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요. 자, 마시면서 바로 하고요. 다리가 좀 아프더라도 꾹 참아야 몸이 튼튼해져요. 그럼 나비 자세 다시 한번 해볼까요? 두 손을 깍지 껴서 두 발을 붙잡고 몸을 천천히 숙여요. 등이 굽어지지 않을 때까지 천천히 내려가 보아요.
나비의 날개처럼 두 다리가 활짝 펴졌죠? 그럼 선생님과 다시 한번 해봐요. 어머, 이게 무슨 소리죠? 사자 소리예요! 네, 그렇죠. 위풍당당한 동물의 왕 사자예요. 우리 친구들도 멋진 사자가 함께 되어볼까요? 자, 무릎을 꿇고 한번 앉아보세요. 선생님 같이 보세요. 선생님과 마주 앉고요. 자, 무릎을 예쁘게 모았다가 엉덩이 넓이만큼 벌려보세요. 발끝 뒤꿈치 뒤에 엄지발끝이 살짝 닿았나 보세요. 손바닥에 폭신폭신한 데를 무릎 끝에 있는 데 살짝 대세요. 자, 배를 앞으로 쏙 내밀고 엉덩이를 뒤로 쭉 빼죠. 팔은 쭉 펴주는 게 좋고요. 턱을 당기고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길게 빼세요. 눈도 크게 떠서 혀끝을 바라본다는 생각으로 눈을 크게 떠보세요. 자, 이제는 복식 호흡을 크게 해요. 진짜 사자처럼 킁킁 숨을 쉬게 됐죠? 자, 우리 친구들 한번 하는 걸 볼까요? 자, 우리 이번에는 예원이 어린이 한번 볼게요. 엉덩이만큼 무릎 벌리고요. 손바닥 끝으로 무릎을 지그시 눌러요. 엉덩이는 닿게 하고 배를 쏙 내밀어요. 자, 등을 쭉 펴고 입을 아 크게 벌려봐요. 혀를 쏙 빼요. 너무 예뻐요. 자, 숨을 크게 쉬어볼까요? 하악 하악. 그렇죠. 예원이 귀 옆에 갖다 대니까 크게 킁킁 소리가 나요. 사자처럼 자신을 갖게 되겠죠. 아, 나는 감기가 많이 걸리고 늘 목이 아파요 하는 친구들은 목도 튼튼해질 수 있고요. 머리가 늘 아팠어요.